안녕하세요, 방울이들. 오늘 생얼이라서 깜짝 놀랐죠. 오늘 제가 원래 한예슬님의 커버 메이크업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예슬님의 커버 메이크업보다는 한예슬님이 다니시는 샵에 가서 한예슬님의 머리와 메이크업을 똑같이 한다면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더 재밌을 것 같고, 오늘의 컨텐츠는 한예슬님이 다니는 샵에 가서 헤어랑 메이크업을 받는 게 컨텐츠입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저는 너무 떨려요. 그러면 먼저 샵으로 가볼게요. 차 발렛을 맡기고 도착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예상 시간보다 오늘 비가 와서 한 5분 정도 늦었어요. 늦으면 너무 긴박한 거 알죠? 괜찮겠는데 되게 생각보다 큰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다니던 샵보다. 안녕하세요. 저희 증폭은 먼저 해드릴게요. 엄청 넓어요, 이렇게. 뉴트리션 립밤으로 건조한 걸 채워주고 메이크업을 시작했어요. 약간 이런 메이크업이 비슷해요? 어떤 게 나을까요? 제가 엄청 연기 틀렸는데 근데 컨투어 라인이에요. 라인 뉴트리션이 하잖아요. 메이크업 기초 베이스도 엄청 탄탄하게 해주셨고 몇 겹이나 발랐는데 엄청 얇고 답답한 느낌도 없이 발라주셔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확실히 연예인들이 다니는 샵이다 보니 피부결을 도자기처럼 해주는 느낌이었고 모공 하나하나까지 붓으로 세밀하게 커버해주셔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 눈썹이 얇아서 한예슬님처럼 앞뒤로 라인을 엄청 꼼꼼하게 그려주셨어요. 거울 보고 그리고 거울 보고 그리고 엄청 반복했던 것 같아요. 코 쉐이딩도 제 피부톤에 맞게 튀지 않는 컬러로 자연스럽게 해주셨어요. 쉐이딩하는 느낌이 저랑 얼마나 다른지 이렇게 음영 주는 걸 또 배워가네요. 한예슬님은 음영을 많이 주는 메이크업을 한다고 해요. 쉐딩부터 섀도우까지, 섀도우는 제가 정말 맨날 사용하는 3CE 제품의 스무더 팔레트였어요. 같은 걸 쓴다니 뭔가 반갑고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완전 블랙만 쓰시는 거예요? 네. 완전 블랙이구나. 오늘 아마 눈이 많이 감소될 거예요. 한예슬님은 아이라인을 브라운 컬러는 절대 사용 안 한다고 하네요. 항상 블랙만 사용하신다고 했어요. 저는 항상 브라운만 사용했기 때문에 뭔가 색다른 메이크업이었어요. 어제. 양쪽 눈꼬리를 붓으로 진짜 꼼꼼하게 그려주시고 뭔가 관자놀이에 달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메이크업 혼자서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맞아요, 못해요. 손이 진짜 많이 가는 메이크업이었어요. 눈은 다 됐거든요? 신기하다. 원래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세요. 라인 샤프하지 않고. 이날 사용했던 립은 3CE 제품의 고잉 라이트라는 제품이었어요. 기억하는 이유는 은비쌤이 최애 립이라고 하셨고 저도 자주 애용했던 제품이라 진짜 기억에 남았어요. 마지막 픽서까지 완벽하게 뿌려주고 메이크업은 끝이 났어요. 짠! 여러분 여기 잘 안 보이죠? 지금 받고 머리까지 하고 나왔어요. 예뻐, 너무 예쁜. 짠! 이렇게 오늘 한예슬 커버 메이크업을 제가 받아봤어요. 한예슬님이 다니는 샵에서 뭔가 메이크업을 받으니까 뭔가 더 신기했고 좀 더 특별한 콘텐츠가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때요? 닮았나요? 오늘 오전에 또 한예슬님이 샵에 왔다가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스케줄 때문에.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고. 그러면 다음 컨텐츠는 여러분이 마구마구 추천해주시고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